저보다 큰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크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섰는데. 앉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언니가 아기처럼 대하는 게 근데 그 정도로 고민이에요? 제가 중학교 네. 2학년이면 그때로 다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살? 5살? 아기처럼 계속 저를 대하니까 7살 때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싫었어요. 7살 때부터 자아가 생겼어요. 항상 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막 안고 엉덩이도 이렇게 토닥토닥 밖에서 막 사람들 있는데 엉덩이 토닥토닥하고. 근데 그냥 존재만으로도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서 저도 이렇게 귀여운데 언니는 얼마나 그러니까. 귀엽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랑 언니랑 키가 10cm가 차이가 나요. 언니가 그렇게 커요? 제가 더 커요. 제가 167이거든요? 근데 언니가 156이에요. 아, 귀여워. 그래서 저보다 작고 조그만한 사람이 올려다 보면서 애기 하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건 키랑 상관없어요. 원래 엄마가 아들들 다 이렇게. 그럼. 차조심하고, 막, 이러거든요. 또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 이건 진짜 싫어요 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저한테 애기라고 불렀어요. 그 애기. 기억의 이를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진화를 해가지고 진화했어요. 애귀라고 불러요. 아, 의사할 때 의자 있잖아요. 그 의를 써서 그 이 그 어떻게 불러요? 애기 그래서 애기 이제 언니가 더 동생 같기도 하고요. 초등학생들도 안 들고 다니는 가방을 메고 다녀요. 어떤 가방이요? 미니언즈 아세요? 미니언즈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핑크 색깔 트레이닝복을 세트로 예, 오늘 딱 그러고 오셨네요. 세트로 이거 오고요. 포켓몬 잡으려고 게임을 하는데 팔찌 같은 거 차고 다녀요. 팔찌를 차고 다녀요. 그 이렇게 세 개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 개를 다 장착하고 다니면 겁나게 쪽팔려요. 싹 받는다 얘기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역으로 더 애기인 척 하는 건 어때요? 더 간지럽게? 언니가 애기 그러면 응예! 막 이러고 좋아요! 오히려 좋아하는 언니가 누가 봐도 언니도 추정되는 분이 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언니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진짜 한번 살짝 무대에 나와서 진짜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쓰다듬는지 한번 일어나 봐. 같이 어머 어머 애기 옆으로 와봐요. 아유, 크네. 얘가 크네, 얘가. 평소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진짜 어떻게 쓰다듬고 어떻게 그냥 애정 표현을 해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귀여워. 언니한테 뽀뽀 한번 해줘. 뽀뽀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그냥 동생을 바라보는데 여기 눈에 하트가 끈끈끈끈 거려요. 귀엽잖아요. 그렇게 귀여워요? 그렇게 예쁘고. 그냥 눈, 코, 입, 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귀엽지 않아요? 귀엽긴 한데. 그래요? 언니가 오늘 방송국 온다고 옷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원래도 이렇게 원래. 입으세요? 원래. 아, 원래? 원래. 아니, 그냥 활동복이에요. 평소에. 평소에. 그 옷이 여러 번 입는 건 아니죠? 이거 한 벌로 한 계속 벌. 이렇게 손빨래 하면서 입어요. 밤에 빨고 다음날 입고, 밤에 빨고 다음날 입고, 또 다음날 입고, 다음날 입고, 다음날 입고. 언니랑 저렇게 해서 다니면 조금 신경이 쓰인다 이거죠? 네, 언니랑 다니지는 않는데 언니를 이제 지나가다 만나요. 마주치면 1차적으로 이제 당황을 합니다. 1차. 왜 저렇게 입었지?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요. 그러면 2차적으로 도망가야겠다. 피해야겠다. 그럼 저는 그냥 걸어가요. 빠른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언니는 뛰어와요. 그래서 애기 하면서 또 와요. 도망가는 동생을 보는 언니의 입장은 어때요? 그 모습이 또 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다가가고 이제 더 아는 체 하고 싶고. 네. 완전 저랑은 다 반대인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코를 좀 많이 흘렸거든요. 누나들이 보면 아니 치하지 마세요. 그만. 뒤로 갔어요. 코 그냥 빠르면서. 네, 그렇게 좀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언니가 와 애기라고 하고 그런 게 싫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 눈에는 계속
애기라서 저는 또 느껴지는 대로 이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 이제 기저귀 같은 것도 가끔 엄마가 빨래 하실 때 도와서도 하고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동생의 초등학교 6학년 때 평소랑 다를 거 없이 이제 궁디 팡팡 하면서 아유 귀여운 것, 이쁜 것 이렇게 했는데 언니 이거 성추행이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춤했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네. 또 생각해보니까 얘가 이런 생각도 해? 이러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기승전 귀여워. 단 한 번도 꼴보기 싫거나 미웠던 적은 한 번도 없나요, 그러면? 영광이 이제 저희 시내에 예쁜 포토존으로 쓰일만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자꾸 가자고 제가 동생한테 한 2월 달부터 엄청 졸랐어요. 친구들이랑은 두 번, 세 번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은 한 번도 안 가주더라고요. 서운했겠다. 네. 제가 시험 기간에 커피를 먹은 적이 있는데 언니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커피 먹는 거 먹고? 애기 커피도 먹어? 막 이러면서. 네, 애들 다 먹는데. 그래가지고 언니랑 가서 또 그걸 먹으면 또 뭐라고 할까봐 안 가줬어요. 아니면 언니 남자친구 사귀면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남자친구한테도 충분히 궁디팡팡하고 껴안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혹시 남자친구분도 뜨거운 밑에는 아니시죠? 언니분이 훨씬 나이가 많으신데 애교도 많고 오히려 동생분이 좀 어른스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또 집에서 혁명해요. 그래서 엄마랑 언니가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막 하고 솔로몬 역할을 해줘요. 언니가 저한테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절에는 손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절에는 손절. 아니, 주식했어? 그러면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언니한테 털어놓나요? 아니면 또 고민이 있어도 언니한테 안 말해요. 아, 왜요? 왜요? 안 들어줘요. 왜? 어? 진지하지가 않아요. 응? 이해가 안 되네. 좀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 네. 그렇죠? 평소에는 자기 핸드폰 하고요. 남자친구랑 연락하고요. 게임하고요. 아. 또 심심할 땐 또 저를 찾아요. 애기 하면서 또 찾아요. 저를 심심할 때. 할 일 없을 때. 필요할 때만 그냥 할 일 없을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휴대폰 하고 막, 막 같이 놀고 하고 막 재밌게 보고 그러다가 심심하다 애기야 그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그럼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따로 어떻게 제가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자주 가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노래로?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 시작 시작!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미치도록 사랑한